오늘 사사기 20장 1절에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종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자, 오늘 20장 1절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 여호와 앞에 모였다.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그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어른들이 다 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모든 땅,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에 거하는 사람들이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 여호와 앞에 모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그들이 미스바에 그냥 모였나 보다, 이러한 끔찍한 레이 사람의 첩의 시신 때문에 모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31장 49절의 말씀이 이 미스바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무슨 의미냐 하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는 의미가 이 미스바의 의미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고 라반은 열 번이나 그 삭슬 경계하였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함으로 그가 아내와 자식들과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그 여정에 라반이 쫓아와서 거기에 세워지게 된 경계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어떤 돌더미를 이들이 거기다가 세우고 기둥을 세웠어요. 이 기둥이 증거가 되어진다. 그 증거는 무슨 증거냐면 라반이 야곱에게 넘어가서 야곱을 해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야곱이 또 넘어가서 라반을 해하지도 아니하는 그 경계, 하나님 안에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경계가 바로 미스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판결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곳에서부터 어떤 판결을 하게 되죠. 근데 호세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들이 늘 판결하는 그 미스바라는 장소에 대한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셨는데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들이 미스바에 늘 모여서 계획을 하고 판단을 하고 거기서 어떤 일, 모의를 한다. 이것이 그들에게 어떤 일이냐라는 거죠. 그들의 제사장들이 결정을 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고 모든 것을 그들이 결정하지만 이 미스바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이것이 올무가 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이게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소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죄를 드러내고 그 죄의 값을 요구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들이 미스바에 모이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에게 이걸 설명하라. 그리고 이제 그 레이 사람이 그 일어난 사건을 다 설명하라.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라 한 대로 그 모든 것을 말한 것은 이 레위 사람 율법을 통해서 베냐민 자손 중에 그 불량배들이 한 그 죄, 그 죄악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놓여진 거죠.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것을 다 말을 하니까 결국은 이 베냐민 자손의 죄악이 하나님의 총회에서 그들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완전히 드러났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문제가 그들의 손안에서 이제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그 순간에 놓였다는 거죠. 그 6절에서부터 7절에 레위 사람이 한 말이에요.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 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자, 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이 일어난 사건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죄악된 상황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는가가 심판대 앞에서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드러난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그것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너의 의견과 방책을 내치니라. 이전에 어떤 일이 있으면 여호수아는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 데들을 그들이 그 일대로 심판을 했지 자기네 문제를 자기네 의견과 자기의 방책을 내어서 해결하도록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가장 바른 판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임의로 그것을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냐.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하고 정죄해서 그들을 불못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로 심판에 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는 데에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는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로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요?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 18장 30절 말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30에서부터 31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30에서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는 그들이 그 죄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셨어요. 하지만 율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그 율법 앞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것을 판단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율법 앞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받도록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로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곧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이미 작정하셨고 그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공의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사신 분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그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신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문을 다 받는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다 신문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얻기도 하고 또한 정죄를 받기도 한다. 우리가 어떤 말 한마디를 해도 주님이 아래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심령에 주인이 누구여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심령에 있고 그 십자가의 눈으로 그 하나님의 공의로 내가 판단하여 말을 했느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문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에게 이 심판을 다 맡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선과 악에 대해서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앞에 심판을 다 맡겼고 그 십자가가 바로 공의로 심판하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리고 일어난 사건을 그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판단하자.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자. 이것처럼 우리가 율법 앞에서 죄를 드러내서 깨닫습니다. 나의 죄도 또 다른 사람의 죄도 또는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도 다 우리는 그 율법 앞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 드러나게 하나님을 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처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드러내는 건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그 십자가의 공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몸에 다 담당했다라는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의로 사는 삶, 악에서 떠나서 선한 길을 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서 그들이 모이게 한 이것은 야곱이 그 라반과 사이에서 미스바라는 걸 세운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모든 판단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하고 공의의 판단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행한 것은 모든 것을 잘 그 앞에 드러낸 것까진 잘했어요. 그 악한 일을 어떻게 됐는지 말하라 그래서 그것을 다 말해서 드러낸 것까진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견과 방책을 내어서 그들이 그것을 판단하고 그들이 결정하고 해결하려고 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이 레이 사람에게 행한 죄보다 더 큰 죄
그들이 그와 같은 죄를 진 것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죄를 저질렀지만 더 큰 죄는 그 모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건 나는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느냐 그리고 내가 말하는 입술이냐라는 걸 생각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다 주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다 주셨어요? 바로 죄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 죄의 속전값을 예수님이 지불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죄사함을 얻고 또한 너의 형제들도 죄사함을 얻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신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신 심판의 기준이 십자가라는 걸 그들에게 알게 하고 이제는 그 심판에서부터 너희가 건짐을 받았다라는 걸 가르쳐주고자 원함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왜 라반이 더 이상 야곱에게 쫓아오지 못하도록 믿지바라는 선을 그 기둥을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라반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갖게 되기 전에 그의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내를 맞이했고 이제는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되는 그 시점과 그 이전의 시점 사이에는 미츠바라는 기둥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 사이에는 십자가의 기둥이 세워진 겁니다. 십자가의 기둥은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율법 앞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사망의 두려움 죄의 그 죄의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 이 미츠바 앞에 선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미츠바 앞에 선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부엘세베까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회가 다 모인 것은 여호와의 판결 앞에서 이제 이것을 심판하게 하고자 함인데 그 여호와의 판결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늘 판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이 판결문 앞에서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게 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들이 자기네들의 생각과 자기네들이 좋은 대로 뭔가 판결하려는 이것은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찾아보시겠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록 20장 12절 그 보좌 앞에 책이 펴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 앞에 펴 있는데 하나는 보좌 앞에 있는 책이고 또 다른 하나도 또 펴져 있는데 그 하나는 생명책이더라. 그러니까 보좌 앞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있는 책이 두 개인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죽은 자들이 행한 행위들을 기록한 책이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거짓 것을 믿고 세상의 것을 따라서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유익을 따라 자기 임의로 행하며 하나님이 없이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임의로 행한 모든 것들 이 땅에서 미혹받아서 그 불의를 좋아한 대로 그 길을 간 것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생명책. 이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으로 생명을 가진 자들이 기록된 책이죠.
하나도 남김없이 미스바에 나와서 섰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인 이 백보자 심판 앞에 나아가 서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드러나는 것은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냐 아니면 죽은 자들이 행위를 기록한 것에 기록되어져 있는 자이냐. 이것은 무엇으로 정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떤 것이 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은 내 죄를 다 도말하셨고 나로 의와 생명 안에 살게끔 만들어 주신 것인데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율법 앞에 서고 여전히 내가 죄의 사람이 돼서 죄의 종이 되어져 있고 나도 죄의 종이 되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또한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들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기록한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그들도 역시 미스바에 서서 비록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뭔가를 판단하겠다고 하나 그들에게 여호와가 없었더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당회에다가 어떤 안건을 올려놓고 판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판결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곳에 여호와가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내 심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심령에도 어떤 것을 내가 판단할 때 예수 십자가 앞에 놓고 그 앞에서 내가 주님 안에 주시는 결정을 받아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판결이라는 거죠.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입술의 판결인가를 우리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미스바 앞에 나와서 베냐민 자손이 행한 것을 이제 그들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베냐민 자손들이 행한 모든 행위가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베냐민 자손이 이걸 들었다는 얘기는 자기 자손, 자기 집안 식구 안에서 일어난 그 악한, 불의한 행동들 이것이 드러나서 이제는 곧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들었다라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떠했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 앞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얻었지만 그들은 어떠했느냐라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을 때 그들은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모든 지파에게 그 첩의 시체의 그 토막을 증거로 제시했고 그 증거가 빼도 박도 못하게 되어졌다는 것. 이것은 어떤 증거를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가 빼도 박도 할 수 없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너희가 아니에요. 바로 납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인 거예요. 다른 형제의 죄악을 내가 율법으로 정죄한다면 네가 예수를 못 박은 자야 라고 참소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너나 나나 모두가 죄인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은 우리 임의로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죄의식에 잡혀있든가 아니면 내 나름대로의 어떤 합리적인 결정을 해서 행하든가 그 수치를 가리려고 노력하든가 자기 육체의 노력으로 그것을 가리거나 아니면 합리화를 시키거나 어떤 방편을 내가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두 손 들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으라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구해야 할 텐데 그들은 자기 결정, 자기 의견대로 율법으로 판단하고 그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자고 합니다. 자, 8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 일을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라는 인식을 하나님이 숨어줬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한 사람이 범죄하면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에게 임해서 그들이 아이성 침략을 할 때 패배를 당하게 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그와 같은 일을 한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리고 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을 내가 취할 때는 그도 또한 드려진 바가 되어지니까 이스라엘도 드려진 바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아담의 범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드리셨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되는 통로였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모든 인류가 다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생명의 길이 되어지고 생명의 문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 이것이 온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하죠.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에게 퍼진 것.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은 다 죄악된 세상이요. 결국은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두가 사망에 놓이고 사망에 종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진 것.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바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신 사건. 이것을 이들에게 주님은 알게 하기 위해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그들의 나아가는 길에 그들이 무찌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그 일에 걸림돌이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 모여서 한 사람도 흩어지지 말고 이제 저 베냐민 지파에 가서 이걸 진멸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걸 진멸하지 않냐면 이 진노가 우리에게 다 임할 것이다. 그들은 아직도 자기 스스로의 죄악이나 자기네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판결하지 못하고 있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오직 율법으로만 그리고 베냐민의 죄가 자기네들에게 죄악으로 임할까 두려워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범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봐 율법을 더 강화해가지고 뭔가를 더 근사하게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갖고 있는 거나 같은 의미죠. 교회에 어떤 정책을 세우고 뭔가 정말 그럴싸하게 프로그램을 만들고 잘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으로 만들다 할지라도 그 안에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아무리 교회를 잘 세우고 잘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어떤 그 모양을 잘 갖췄다고 해도 모두가 하나가 돼서 으쌰으쌰하고 정말 함께 어떤 의식과 어떤 절차나 이런 게 잘 되어졌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좀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찾아보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한 족속 한 혈통으로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연대를 정하고 한계를 정하고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고
기업을 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서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말라기 2장 15절 말씀. 말라기 2장 15절 말씀. 다시 왔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그 영이 충만하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시는 대로 할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오직 한 영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영, 한 아담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무나 중요한 구원 계획 중에 하나가 아담을 하나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만 창조하신 것은 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한 경건한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져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진 그리스도의 교회. 이것이 한 경건한 자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통치권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한 사람 아담의 죄값을 요구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으로 오셔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죄값에서 벗어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는 단 하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벗어나서는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의 앞에 서라는 말입니다. 미츠바에 모여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이 십자가의 복음, 이 공의 앞에 내어놓고 그 안에서 너는 죄도 깨닫고 회개도 하고 은혜도 입고 구원함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누구도 예외가 없이 아담 안에서 나나 너나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해결 받더라 이 말이죠. 주 안에서 이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에게만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권한이 누구에게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께만. 그래서 예수님 앞에만 우리가 나아가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누구의 의로 살았느냐, 누가 나의 주인이냐, 이거에 따라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은 증거요. 또한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첩이 죽은 거를 증거로 제시한 것처럼 율법은 증거를 제시해요. 우리의 죄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 증거로 제시한 죄를 예수님이 그 몸에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내 모든 죄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죄 때문에 아담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죠. 또한 율법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참소하고 죽인 증거요. 죄가 없으신 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 피값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부활의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한다는 것. 이 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영혼들의 구원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 그 경건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다 통치를 받고 그리고 자기의 불의의 정욕을 따라서 악의 길을 간 사람들은 십자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로 행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뭘 나누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미츠바 앞에 나와 서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나와서 내가 지금 누구를 주로 섬기고 있는가,
그 십자가의 공의 앞에 너는 서서 죄에 대해서 판단을 받고 그리고 회개함으로 돌이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의 가운데 살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베냐민에게 그 소리가 듣게 하신 것 역시 마찬가지 의미예요. 듣게 한 건 뭐예요? 회개하도록 듣게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듣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어떻게 할 것을 다 듣고 그는 알아요.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행동입니다. 무슨 행동?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말했죠. 즉 그리고 한 말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십니다.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천국이 이루어졌는가 살펴보시고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미츠바 앞에 하나님의 총회 앞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받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미츠바가 그들의 공회로 심판대로 모이는 장소였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의로 세우신 심판대를 예표한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인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베냐민이 그 모인 소식을 듣고 그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도록 그 귀에 들려주시게 한 것처럼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우리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 사는 자가 정말 복음을 누리는 자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맛보는 자가 되게 하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니 우리 자신을 낱낱이 주님 앞에 돌아보아 하나도 감추인 것이 없도록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케 하옵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덧입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죄의 사람이 죽어야겠습니다. 육체의 사람이 죽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의에게 종노릇하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겠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옵시고 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깨달아 알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께서 정말 우리를 사해 주셨다는 이 십자가 은혜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그래서 살아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구속의 속전의 값에 그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감사하는 찬송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은혜의 주가 되어주신 사랑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